안녕하세요, 프록패밀리입니다. 야, 오늘은 이 픽시프로 암컷들에게 먹이를 주는 날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귀뚜라미를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통에다가 따로 개구리들을 넣어서 귀뚜라미를 풀어서 이렇게 주는 형식인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먹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먹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아이들이 뭐 크게 따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주 편안히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암컷이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번식했던 픽시프록의 엄마 모개체입니다. 산란을 해서 지금 먹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아이가 3년생 픽시프록 암컷이고요. 이 아이도 만만치 않게 먹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누가 더 많이 먹나 이렇게 대결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끊임없이 먹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두면 한 5분 안에 다 먹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위에 귀뚜라미들이 너무 이렇게 눌러붙어가지고 좀 보기가 좀 그렇긴 하네요. 아, 잘 먹죠? 아, 끊임없이 먹습니다. 끊임없이. 원래는 쥐를 주식으로 주고 있는데, 이게 가끔씩 특식으로 이 귀뚜라미들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귀엽습니다. 이 픽시프록은 확실히 개인적으로는 수컷보다는 암컷이 훨씬 귀엽습니다.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팔다리도 이렇게 짜리몽땅한 게 뭔가 맹꽁이 비슷한 체형인 것 같기도 하고요. 뚱뚱한 그런 외형이 너무나 귀엽습니다. 자, 이제 좀 귀뚜라미가 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올라가네요. 자, 잘 먹습니다, 아주. 이 개구리들한테는 이 칼슘제나 비타민제를 더스팅해서 먹이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생에서처럼 풍부한 먹이를 먹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체로 이렇게 보조제를 이용해서 인공 사육에는 부족한 그런 영양 성분을 섭취해 줘야 되는데요. 이 비타민 D나 다른 기타 비타민 C, 뭐 B 이런 게 부족하면 뭐 폐사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비타민과 칼슘제는 필수입니다. 필수. 키우실 때 무조건 사용하셔야 됩니다. 픽시프록은 이렇게 만지면 말랑말랑합니다. 피부가 겉은 이렇게 두꺼운데 이게 배에 만지면 이렇게 말랑말랑 하거든요. 그렇게 거친 피부는 아닙니다. 팽면에 비해서 피부가 이렇게 맨들맨들한 편이고요. 귀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계속 먹이를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수컷들에게 이 쥐를 한번 먹여볼게요. 아, 수컷들은 사이즈가 워낙 커서 웬만한 먹이로는 배가 안 차기 때문에 이렇게 큰 먹이를 줘야 됩니다. 바로 이게 입질을 하는. 잘 먹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제 먹이를 줘서 잘안 먹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픽시프로 암컷 수컷들에게 먹이를 한번 줘봤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